안녕하세요. 디어쿠바닐의 디어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보이는 정말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예쁜 가방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일단 제가 끈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요 끈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뜨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좋은 점이 첫 번째는 패턴이 일단 쉬워요. 기본 그냥 그래니 스트랩 패턴 오늘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가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39에 39.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좀 나는 많이 담을 수 있는 좀 넉넉하고 실용적인 가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가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털실은요, 자, 여기까지 끈 제외하고 105m 50g 총 4타래를 사용했는데요. 4타래 중에 이제 실이 좀 남았어요. 그러나 끈을 뜨기에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자, 본체는 그러니까 거의 4타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끈을 뜰 용량 정도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듯하게는 저처럼 그냥 4타래로 뜨시고, 끈, 저 이거 다른 실로 뜬 거거든요. 색깔 비슷한 거. 끈을 따로 뜨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끈까지 똑같은 실로 다 완성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4타래하고 조금 더 필요해요. 4타래하고 진짜 조금. 반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에는 3.5mm 코바늘을 쓸수 있는 터실을 사용할 건데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4타래 반에서 5타래 정도 예상을 해요. 근데 제가 딱 가지고 있는 게 4타래 뿐이어서 끈 작업은 저는 조금 더 굵은 타입의 실을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은 굵기의 실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방이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그래서 첫 사슬은 72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을 하실 분들은요, 짝수로 떠주시고, 네 번째 코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리를 먼저 잡아주시고, 자, 첫 사슬 72개를 먼저 완성해 주세요. 자, 사슬 72개를 다 완성하셨으면은 가장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다가 한개 긴뜨기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슬 3개 있죠? 요게 첫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떠준 게두 번째 코가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한 코에 하나씩 한개 긴뜨기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총 67코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줄 감아서 바로 옆에 코부터 카운팅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자, 이렇게 쭉한 코에 하나씩 한개 긴뜨기 넣어서 67코 이동해 주세요.
67코를 다 이동하시고 나면요, 끝에 한 코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한코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총 하나, 둘, 세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감아서 마지막 코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 둘, 같은 자리, 셋. 그다음에 꼬리줄 당겨주시고, 반대편으로 이제 다시 67코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세 코를 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바로 위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줄 감아서. 자, 여기서부터 카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67코 내려가 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꼬리 좀 같이 잡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떠서 내려와 주세요. 한코 하나씩 다시 67개의 코를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43개가 첫 코로 쳐준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우리 처음에 떴던 한길긴뜨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두 코가 여기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자리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그래서 67개를 사이로 자, 코너링에 3코, 자, 여기 코너에도 3코가 된 거예요. 처음에 2코, 자, 마지막에 1코에서. 자, 이제 패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3개, 하나, 둘, 3개. 자, 여기 지금 사슬을 떠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그래서 사실 세 개는 계속 첫 코가 될 거예요. 코를 쳐주는 거죠. 자, 이제 두코 띄고, 자, 사슬 두 개. 자, 두코 띄고,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세개 넣어주세요. 하나, 같은 자리. 둘, 같은 자리, 세 개. 자, 이번에는요, 사슬 두 개, 한 다음에, 자, 이번엔 세코 띄워주세요. 하나, 둘, 세코 띄고, 네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세개 넣어주세요. 하나, 같은 자리, 둘, 셋. 자, 지금 방금 하신 거, 세 코, 사슬 두 개, 세코 뛰고, 자, 한길긴뜨기 세 개. 이거를 총 15번 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 두 개. 그래서 쭉 반복해서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코너 나오기 전까지.
하나, 둘, 셋, 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한 개,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자, 사슬 두 개. 하나, 둘, 셋, 코 건너뛰고, 또, 한 개,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자, 사슬 두 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한 개, 긴뜨기, 세 개. 자, 쭉 반복해서 자,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쭉 반복해서 코너링 바로 전까지 똑같이 패턴을 반복을 해줬어요. 자, 몇 개가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 부분, 시작한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자, 코너링 부분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두코 건너뛰었어요. 첫 번째 무늬 해주고 두코 건너뛰었죠. 자, 여기서 코너링 쪽에는요. 자, 사슬 두개 하시고, 자, 두코 건너뛰고, 자, 세 번째 코에다가 한개 긴뜨기 세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다시 사슬 두 개. 자, 한번더할 거예요. 자, 두코 건너뛰고, 여기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에다가 한개 긴뜨기 세 개. 잘하셨어요. 이게 코너링이 되겠습니다. 자, 사슬 두 개. 자,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아요. 줄 걸어서.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자, 하나, 둘, 셋코 뛰고, 네 번째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세 개. 자,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사슬 두 개. 이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코 뛰고, 네 번째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세 개. 자, 사슬 두 개. 네 번째 코에, 한 개, 긴뜨기, 세 개. 여기서 요거를 총 16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15번 반복했죠? 이번에는 16번 반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두코 건너뛰고, 여기가 맞은편이죠? 시작된 부분. 자, 하나, 둘, 셋코 뛰고, 여기부터. 자, 사슬 두개 반복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코 건너뛰고, 한 개, 긴뜨기, 세 개. 사슬 두 개. 하나, 둘, 셋, 코 건너뛰고, 한 개, 긴뜨기, 세 개.
사슬 두 개, 하나, 둘, 셋, 코 건너뛰고, 한 개, 긴뜨기, 세 개. 사슬 두 개. 자, 쭉 반복하셔서, 자, 여기 보시면은 코너링의 중앙 부분과 왼쪽 부분은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가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자, 쭉 반복해 주세요. 16번 패턴 반복해서 끝에까지 와 있어요. 자, 여기 시작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 여기 코너링 중앙 여기를 제외하고 공간을 세워드릴게요. 아유, 무늬를 세워드릴게요. 하나, 둘, 여기 코너링 중앙에 있는 거 빼고,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자, 그리고 사슬 두 개. 자, 여기 두 코 건너뛰고, 자, 이거는 빼뜨기 자리죠.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자, 여기다가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빼뜨기 이동 해가지고 공간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코 하나, 자, 옆에 코 둘, 자, 옆에 공간 셋.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슬 세 번째. 자, 여기다가 첫 빼뜨기 하시고 나면은 총 세 번의 빼뜨기를 더 하셔서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모든 단을 넘어갈 때 이게 과정이 똑같습니다. 자,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자, 요 사슬 세 개는 항상 첫 코로 쳐주죠. 그래서 요 공간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두 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자, 이거 올라가기 전에 제가 공간 총 몇 개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공간이요, 총 36개가 생긴 거거든요. 자, 요 끝에서부터 끝에 공간 다 세워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그래서 공간은 총 36개가 되겠습니다. 통합. 자, 지금 첫 번째 문이 나왔죠. 사실 두 개. 자, 다음 공간에다가 바로 한 개 긴뜨기 세 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사슬 두 개. 다음 공간에다가 바로 한 개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자, 사슬 두 개. 다음 공간에다가 한 개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오시면 돼요. 자, 모든 공간에다가 세 개씩. 그래서 시작한 부분은 여기 딱 티가 나죠?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이 점까지 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너링 공간도 똑같아요. 한 개
찌개기 김찌개기 3개씩 사실 2개 1개 김찌개기 3개 자 그래서 한 바퀴 더 돌아와서 다 올라가는 거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한 바퀴 쭉 돌아왔어요. 마지막 공간이 여기 남아 있고요.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개 김자기 세 개 하나 둘 셋 자, 사실 두 개 자, 이제 단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항상 똑같아요. 사실 두 개 하신 다음에 여기 처음에 세웠던 사실 세 개 자, 세 개 위에다가 빼뜨기 하나 해주고 자, 공간으로 또 이동해야 되겠죠? 옆에 하나 둘 자, 세 개 자, 빼뜨기 세 개 이동하시면은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세 개 세우고 자, 처음에 요게 한 코짜리니까 공간에 두 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단은 계속 요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사슬 두 개 한 개, 빼뜨기 세 개 공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을 쭉쭉쭉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네 타레를 거의 다 소진할 때까지 전 단추를 올릴 거거든요. 자, 이게 105m 짜리인데 네, 쭉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단 올렸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단추를 쭉쭉 올려주세요. 단을 좀 올린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을 쭉 올려서 저는 33단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총 4볼 정도 소요할 때까지 다 뜰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마무리 단을 뜰 수 있는 여유실을 좀 남겨두고 33단까지 완성했어요. 큼직하니 좋네요. 자, 이제 마무리 단 가보도록 할 건데요. 높이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높이 센치는 38cm 정도 나오네요. 실이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은 단수 더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무리 부분은 조금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이 뜨고 나서 사실 두 개 자, 그리고 기둥사슬 세운 곳이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이제 빼뜨기 먼저 하시고 자, 여기서 사슬 한 개 세워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자, 사슬 하나 자, 한 코 띄고 공간에 짧은 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요 세 코 중에 중앙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세 코 중에 중앙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단을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뜨기로 그냥 쭉 마무리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세 코 중에 중앙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와 주세요. 한 바퀴 쭉 돌아와서 마지막 공간이 되겠습니다. 세면대기 하나, 자수 하나.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기 사슬 뜬 자리고 여기 첫 코 뜬 자리 세월뜨기 자리 위에 들어가서 자 지금 실이 나온 중앙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끈을 바로 이어서 뜨고 싶은데 지금 실이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뜨다가 괜히 모자라면은 안 되니까 제가 실이 5탈에 있었으면은 충분하게 5탈에 있었으면 끈까지 같이 떴을 텐데 예, 딱 4탈에 밖에 없어서 애매하네요 지금. 그래서 끈은 저는 다른 실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비슷한 실로 지금 똑같은 실이 색상이 안 맞는 것들만 있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돌아뜨기를 하셨기 때문에 편물이 살짝 이쪽으로 돌아갔을 수 있어요. 이제 매무새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좀 돌아갔으면은 이렇게 자, 밑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옆라인 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매무새를 잡아주세요. 충분히 제자리를 잡습니다. 돌려주시면은 자,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편물이 일자로 쭉 패턴이 올라가도록 매무새를 잘 잡아주세요. 자, 이제 가방끈을 떠서 연결을 할 건데요. 자, 가방끈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양쪽에 이렇게 패턴이 무늬가 끝에 저는 이렇게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 옆에 라인에서부터 카운팅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라인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 다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하나 표시하고 자,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이 정도 위치에다가 저는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화면에 다 안 잡히네. 공간 다섯 개예요, 그냥. 네, 이제 잠시 옆에 놔두고 끈을 뜨도록 할게요. 자, 끈은 이런 식으로 뜰 건데요. 아이코드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이코드는 아니죠?
금방 뜨고 빨리 뜨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남은 실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자, 요 실은요, 그냥 한 단계 더 높은 굵기의 실이에요. 요걸로 뜨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뜰 거예요. 자, 꼬리줄을 조금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고리 잡으셔도 되고, 고리 잡아볼까요? 사슬 하나, 두 개. 첫 번째 사슬 들어가서 쭉 하나 빼고, 쭉 걸어서 한줄 통과, 쭉 걸어서 두줄다 통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첫 번째 코 보시면 옆 라인에 이렇게 두줄 있어요. 자, 요두 줄에 코바늘 걸어서 감아 빼고 한줄 통과, 나머지 두줄 통과. 자, 다시 옆 라인에 두줄 걸어서 감아 빼고 한줄 통과, 그리고 두줄 통과. 다시 옆 라인에 두줄 걸어서 감아 빼고 한줄 통과, 두줄 통과.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끈은 여러분들이 뜨고 싶은 스타일대로 뜨시면 돼요. 그냥 짧은뜨기 쭉 하셔도 되고, 이것도 하나의 짧은뜨기이긴 합니다. 아니면은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뜨는 방식으로 한번 알려드렸죠? 그걸로 하셔도 되고, 아이코드를 뜨셔도 되고, 이렇게 한줄 통과하고 나서는 여기를 잡고 두 줄을 통과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이즈가 더 동일하게 잘 나오니까 한줄 통과하고 나서는 여기 잡고 나머지 두줄 통과. 자,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줄 감아 빼실 때 너무 조그맣게 빼시면 안 돼요. 좀 넉넉하게 빼시고 한줄 통과하고 자, 여기 잡고, 자, 나머지 두줄 통과. 자, 그래야지 양옆에 사이즈가 좀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한줄 통과, 자, 두줄 통과. 한줄 통과, 자, 여기 잡고, 두줄 통과. 자, 이렇게 쭉 반복하셔서 저는 한 50cm 떴습니다. 지금 여기 끝에는 잘려서 안 보이는데 지금 딱 50cm고요. 자, 여러분들이 cm를 만약에 더 늘리시게 되면은 이게 가방의 높이가 만약에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끌려요. 물론 키가 엄청 크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50cm 이상을 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뜬 거는요, 늘어남을 미리 방지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센치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탄탄하게 한 번씩 꽉 당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려놨을 때, 그때 이제 50cm가 딱 나오도록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cm까지. 자, 다 끝나셨으면요. 자, 여기 걸었던 부분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그냥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해서 줄 끊고, 자, 끝에 줄좀 남겨주시고,
자, 쭉 끊어서 당겨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알을 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만들죠? 별로 오래 안 걸려요. 이렇게 해서 한 줄 더 만들어주세요. 끈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가방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에서 아까 보여드렸죠?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가방에 편물이 이렇게 살짝 돌아갔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끝에 라인에서 무늬 잘 보시고 쭉 똑바로 올라오도록 매무새를 한번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가방 끈을 다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부위에다가 끈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냥 한번 그냥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앞에서 뒤로 한번 통과를 했고요. 이렇게 모양을 보시고 뒤에서 앞으로 한번 이렇게 종합으로 통과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리는 효과를 조금 줘볼까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튼튼하게 밑으로 한 번 더 와주시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 번 나와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튼튼하게 고정을 먼저 해야 되니까. 자,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총 세 번.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하실 분은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깔끔해서 예뻐요.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는 효과를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몇 번 돌려줄게요. 자, 끈을 중심으로 해서 실을 몇 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려고 끈을 너무 길게 남겼네요. 별로 그렇게 길게 필요 없네요. 여섯 번 감았나요, 지금? 8번에서 10번 정도 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돌돌말의 효과를 조금 줬습니다. 위에다가 한 바퀴 더
하고 나서 중앙으로, 뒤에서 중앙으로 통과를 시켜줄게요.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실이 걸렸어. 삐. 주머니에 실이 하나 걸렸어요. 저 여기 실이 조금 삐져나와서 여기 한 바퀴 더 돌려줄게요. 삐져나온 마늘 보냈기. 자, 그리고 뒤로 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지지 않게 번째랑도 통과를 한번 해주시고 꽉 고정이 된 것 같으면은 이제 끊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동그란 위치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자, 똑같이 달아주시고 자, 맞은편에도 끈 하나 더 있죠?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다 달고 올게요. 가방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끈 지금 연결해 준 거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밑에 둘리둘리 효과 내줬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끈이 상당히 깔끔한 편이라서 저는 이 방법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끈은 연결이 됐고 자,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마켓백으로 쓰셔도 되고 비치백으로 쓰셔도 되고 또는 이게 대학노트 넣으면은 가로로 넣으면 이 정도 공간 남고 세로로도 넣어도 이 정도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막 물품 많이 담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치백으로도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진짜 만들어 보신 분들만 이 가방의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정말 예뻐요.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굉장히 예쁘고 수납도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어서 좋고 자, 떠보신 분들만 압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크레니 스트라이브로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멋진 가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코멘트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가방 만드시고 나면은 어떻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작품 만들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요 제 채널 정보에 가시면 제 이메일, 제 개인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요. 인스타는 그렇게
메시지를 잘 체크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잘 완성하시고요. 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해피 크로셰. 안녕.